네, 2024 OWCS 코리아 4주차의 첫 번째 날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용봉상 황규영이고요. 저와 함께할 장진세 설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또 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 아 그러게요.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제가 보통 이제 일요일에 중계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은 또 금요일에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야 이게 사실 어느덧 이제 그 OWCS 코리아의 라운드 로빈 자체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네, 벌써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윤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4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팀들과 8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팀들의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최근에 SPG가 제네시스를 잡으면서 네. 이제 제네시스도 안전하지 않게 됐고 맞습니다. 베스터 크루와 SPG와의 경기가 약간 좀 단두 대매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SPG 입장에서 굉장히 좀 여유로운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좀 되고 나면 곧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후에 뭐 시드 결정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준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최대한 일단 하위권에 좀 쳐져 있는 팀들은 구위를 네.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최대한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상위권에 중상위권에 있는 이 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금 최상위권에 있는 이런 팀들에게 좀 흠집을 내기 위해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4주차가 좀 밝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오늘도 좀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일단 준비되는 경기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안내사항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 안내사항도 준비된 것들 그렇죠?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네, 이번 주 색깔 뭐냐? 맞습니다. 이번 주차의 위클리 티켓은 어떤 거냐?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살짝 원래 컬러보다 조금 더 밝게 나오는데 네. 이거보다 조금 더 하늘색이에요. 네. 이런 느낌? 약간 그 민트와 하늘색의 네. 중간 같은 느낌. 그 이제 오버워치 리그를 즐겨보신 분들이면은 네. 약간 이제 딱 그 어떤 팀이 생각난다고 LA에 있는 그 팀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노란색으로 또 줄이 들어가 있어요. 제대로예요.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예, 그 예. 느낌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뒤에 팀은 제네시스. 네, 오늘 티켓 사인은 제네시스입니다. 네, 제네시스 선수들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매주 색깔도 바뀌고 이제 팀 사인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오실 때마다 또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렇게 티켓 안내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뷰어십 인센티브 이미 시작됐습니다. 18일부터 네. 이번 주까지예요. 이번 주 금토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네. 물론 8시간이면은 운 좋으면 하루 만에 다 채울 수 있긴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못 채워서 스킨 못 받으면 슬프시니까 맞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꼭 오늘부터 하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키리코의 저런 홈어웨이 스킨도 탐내시지만 특히나 그 6시간에 있는 디바 겨울 네임 카드 호떡호떡 써 있는 거 네. 이거 굉장히 유니크하다. 그런 거 핫하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탐내고 계신데 이번 주에 시청 꽉꽉 채워서 하시고 꼭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있죠? 시청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문화상품권 드롭스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때 매일 100분에게 드롭스로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 1일 1회이기 때문에 네. 금, 토, 일 내내 다 보면서 다 될 수도 있다. 운 좋으면. 그렇죠. 다른 날짜에는 중복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15,000원 가량의 이제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냥 집에서 대면 봤는데 문화상품권 당첨이 되는 아주 꿀. 그렇죠. 꿀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사항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많아요. 이제 뭐 플랫폼도 여러 가지 보실 수가 또 있고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뷰어십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현장에 오시면 매주 뭐 바뀌는 이런 티켓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항상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사항을 좀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여러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됐으면 화면 보여주시죠. 됐나요? 자, 이게 새로 추가됐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에요. 그렇죠. LCQ 브라켓입니다. 이제 9위를 하게 되면 탈락하게 되고요. 4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게 되는데 예. 5, 6, 7, 8위는 이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에 도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블 엘리미네이션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5, 6, 7, 8위 팀 중에 단 두 팀만이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왜 5, 6, 7, 8만 있습니까? 9위는 왜 없어요? 9위는 집에 가야 돼요. 탈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9위는 안 됐다. 맞아요. 네, 8위 안에라도 올라가야 LCQ 브라켓에 올라가서 여기서라도 뭔가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드 결정전이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 상위 네 팀이 플레이오프를 직행하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 두 팀과 직행하는 네 팀에서 총 6팀이 경기를 치르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상위 두 팀은 상위 라운드에서 기다릴 수 있는 시드권을 얻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상위 두 팀을 뽑는 경기입니다. 네. 네, 여기서 뭐 3, 4위 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한 경기 더 하는 거고 여기서 1, 2위를 하게 되면은 아 기분 좋게 한 경기 덜 하면서 네. 3, 4, 5, 6위들이 경기 붙는 거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딱 한 라운드 더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네. 올라오는 팀, 이기고 올라오는 팀의 상대까지 다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네. 시드 결정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4강에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지목권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의미가 크고요. 이거 굉장히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들의 상대를 고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기고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까지의 현황입니다. 전체 순위표. 아, 왁과 팔콘이 지금 현재 5패. 네. 그러나 팔콘의 부실 세트가 지난번에 FTG에게 3-2 풀세트 승리를 하면서 이 세트 득실에서 약간 관리가 안 되면서 왁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위 싸움도 뭐 치열한데 문제는 저기 8, 9위 쪽도 좀 치열해요. 네. 지금 이 사실 뭐 4위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지금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번 주차 절반 정도 지나가야 감이 좀 잡힐 것 같고요. 문제는 저 이제 제네시스, SPG, 베스타크루 이 셈 팀. 네.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베스타크루가 SPG 잡는다? 그럼 세 팀이 물고 물릴 수 있거든요. 그럼 숙대밭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세트 득실로도 갈리기 때문에 네. SPG 입장에서 오늘 베스타크루 잡으면은 이제 진출은 확정되거든요. 파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정권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SPG는 오늘 경기 잡고 싶을 거고 맞습니다. 베스타크루는 오늘 경기 3-0으로 잡으면 아직 모릅니다. 네. 네. 게다가 이번 주차에 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POTM에 어느 정도 자료가 네. 쌓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POTM의 순위표 공동 1등 네. 희상과 프로포입니다. 공동 1등이랑 같이 나왔어요. 예. 네. 사실 이게 뭐 지금 다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1위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4번씩 받았어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승리를 많이 하면 그만큼 POTM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좀 상위권 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그중 딜러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유리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POTM 경기에서 유리하다 보니까 딜러들 대거 포진되어 있고 FTG는 상대적으로 좀 나눠받았기 때문에 네. 네. 팔콘과 왁이 좀 위에 있네요. 역시나 좀 전승을 기록을 했던 네. 팀들의 딜러 포지션에 있는 캐리를 좀 담당하고 있는 선수들이 POTM의 가장 좀 높은 순위를 보여줬고요. 자, 역시나 맵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좀 되는데 뱀픽에 따라서 사실 나오는 맵들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중간중간에 약간의 좀 본인들만의 그런 무기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인류스 빼고는 요즘 골고루 봐요. 할리우드도 가끔 나오고 네. 블리자드 월드의 뉴키 스트리트도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호위전장은 슬프게도 저희가 호위전장까지 잘 안 가가지고 잘 안 갑니다. 네, 호위전장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산발리스톤 나왔는데 산발리스톤 아시죠? 완벽 많이 나오는 거 네, 예, 많이 안 갑니다. 여기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맵풀들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오늘 준비된 매치업입니다. 첫 번째 경기 예티와 제네시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러너웨이와 왁, 마지막 경기 SPG와 베스타크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예티와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일단 이기면은 2승이 되면 사실 부인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2승 고지를 찾고 싶을 거고 예티도 빨리 승수를 쌓아야 그래도 4위 싸움에 어떻게 들어가 보려고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의미가 크고 자, 왁은 이미 4위 안쪽 안정권인데 러너웨이가 문제예요. 네. 네. 여기도 사실 지금 녹록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 4위권 안에서 어떻게든 좀 안정감을 보여주려면은 한번 이렇게 대열을 좀 낚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그게 오늘이 될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결이네요. SPG는 오늘 경기 잡으면은 이제 베스타크루가 사실상 거의 9위 쪽으로 처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경기 잡고 싶을 거고 베스타크루는 남은 경기 다 잡으면 아직 모릅니다. 진짜 딱 그 네. 9위를 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예티와 제네시스 선수들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먼저 예티 선수들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승 4패 마이너스 5점으로 사실 SPG와 포커페이스를 잡아낸 거 말고는 계속 좀 패배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아있는 매치업이 하위권에 쳐져 있는 제네시스와 베스타크루인 걸 감안해보면 아직까지 4승 고지를 잡을 만한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최근에 이제 팔콘에게 0-3 패배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준수한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네. 경기 정말 중요하겠고 자, 상대하는 팀 제네시스 선수들입니다. 자, 제네시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선수들의 뭐 이름값이나 이런 걸 보고 아 초반에는 강팀이랑 붙어서 그렇다 러너웨이와 풀세트 접전 아쉬웠다 하지만 이제
가장 최근 SPG에게 0대3 석패를 당하면서 맞습니다. 갑자기 우리 탈락하는 거 아니야? 이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가장 최근에 있던 경기에서 좀 충격적인 좀 0대3 패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지금 오늘 인사할 때 선수들 표정 굉장히 좀 네. 좋은 모습이고요. 파티 아이템도 들어왔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입장에서 가장 이제 좋은 소식은 예. 아 이제 보드진 쪽에서 약간의 이제 추가가 좀 있었습니다. 살리우스 선수가 플레이 코치 역할을 하면서 좀 많은 역할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선수 역할과 감독 역할까지 병행하기 좀 무리가 있잖아요. 힘들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추가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 자 먼저 예티 선수들의 로스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퍼, 나이프, 동학, 아이러니, 블리스입니다. 질러진들은 워낙 걸출하죠. 사실 뭐 피지컬만 놓고 보면은 작년 리그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신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말 그 매력을 톡톡히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예티 입장에서는 이번에 들어온 패치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마우가와 시메트라 솜브라가 좀 각각 너프를 당했는데 예티 입장에서는 기존에서도 오리사와 소전 에코로 이 조합을 좀 걷어내면서 딜러 변수로 파이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우가와 시메트라가 약간의 너프를 받은 게 이들의 움직임에 더 탄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좀 기존에 갑자기 그 마우가 메타가 확 강해지면서 고전하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바뀌었을지 자 그와 상대하는 팀 제네시스입니다. DK 최세환, 칼리우스 켈란, 테루 마카입니다. 네 오늘은 칼리우스 선수가 또 이제 나오네요 바로. 오. 최근에는 이제 켈란 선수가 좀 나왔는데 이것 또한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과연 칼리우스 선수가 들어왔을 때 메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네. 확실히 그 마우가가 좀 너프가 된 게 좀 어느 정도의 좀 지대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는 팔콘한테 맞고 나서 모이라와 리퍼를 좀 적극적으로 기용하려고 했다가 그게 베스타쿨한테 통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인가 했다가 SPG한테 대통 당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리우스 선수의 투입이 이 마우가와 심의 너프로 인한 약간의 이제 조합 변경일 때 제네시스 입장에서도 너프는 오히려 반길만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에서 결국 마우가 리퍼하다가 안 되니까 오리사의 캐서디의 트레이서 네. 옛날 조합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2주차 조합. 그래서 오히려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진짜 나이스 하고 외칠 수 있을 만한 이런 패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이 칼리오 선수의 선택이 아닐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로스터 한번 만나봤고요. 양 팀 대표 인터뷰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 팀 대표 선수들 감독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 OWCS 코리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시윤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경기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경기 시작 전에 각 팀 대표분들 한 분씩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예티 팀의 페이트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예티 팀 코치를 맡고 있는 페이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네시스 팀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팀의 코치를 맡고 있는 운디네라고 합니다. 네 운디네님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예티 팀께 질문 여쭤볼게요. 자 현재 상위 네 팀을 상대로만 패배를 거두고 이외의 팀에는 모두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자 순위가 낮은 제네시스를 상대로 오늘 경기 자신 있으신가요? 일단 패배들에서 많이 배운 것도 선수들도 코치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네, 그저 한 세트 한 세트 열심히 노력해서 이길 생각입니다. 뭐 한 세트 한 세트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경기도 이제 승리로 다가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디네님께도 여쭤볼게요. 제네시스 팀에 드디어 코치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자, 코치님 오신 만큼 더 강해진 제네시스의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선수 개인 연습할 시간도 훨씬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까지의 경기보다는 훨씬 좋아진 경기력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한층 더 새롭고 강해진 제네시스 팀의 오늘 경기력이 기대가 됩니다. 자, 양팀 모두에게 여쭤볼게요. 페이트님, 오늘 경기 예상 스코어가 있으신가요? 뭐 열심히 하면 3대0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열심히 하면 3대0까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네시스 팀도 질 수 없죠? 오늘 1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1세트 이기면 3대0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세트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예티의 페이트님, 제네시스의 운디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예티와 제네시스의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경기 맵 별도 확인해보시죠. 전체적인 맵 벤 현황, 오늘의 전체적인 오 전장을 일리오스.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리오스 어 저희 이름 이제 맵 5세트는 못 봤으니까 예외로 하고 예. 다 보는데요? 야, 야 벌써 이게 바로 이제 좀 마우가가 좀 철퇴를 맞은 것과 연관지어지는 예. 건지 근데 이러면 이제 왜 칼리오스 선수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일리오스 좀 정통의 서핑 맵이기 때문에 예, 많은 좀 디바들이 날뛰었던 그 전장이거든요. 네. 야 블리자드 월드까지 블리자드 월드 콜로세오 뉴정크 시티 샴발리스도 야 이게 일리오스를 예. 오늘 맵 맛이 좀 특이하네요. 괴식 맞는 느낌. 네. 네. 워낙 이게 지금 거의 매주 계속 메타가 막 급변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맵도 심지어 지금 예티가 골랐죠? 네. 예티가 일리오스를 선택을 첫 번째 세트로 해냈습니다. 과연 어떤 식의 조합이 좀 등장을 할 것인지 이 마우가가 너프가 되고 시메트라가 좀 너프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예 쓰지 네. 않고 다른 것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마우가가 사실 일리오스 나오긴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좀 애매하죠. 워낙에 2층이 많은 전장이고 네. 심지어 이제 우물맵을 제외하고 대놓고 거점으로 가면 손해를 보는 전장이기 때문에 이제 양 팀의 조합 선택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자, 양 팀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선수들이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쪽에서의 분위기가 네. 좋아요. 좋아요. 칼리오 선수가 역시 약간 분위기 메이커라서 네. 가운데서 굉장히 흥을 그렇죠. 좀 돋궈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칼리오 선수가 좀 이제 옷을 차려입은 모습만 보다가 예. 네, 오랜만에 다시 유니폼 입고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좋네요. 약간의 어느 정도 좀 짐을 내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양팀 선수들 모두 준비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트 쟁탈전 일리오스로 떠나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네. 왼쪽 위에 부분부터 외쳐야 되는데 안 보여가지고 저도 아까. 보면서 약간의 눈치싸움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오 민스턴 아가프리 에코트레 이거 트레죠 트레 네? 아, 근데 두 팀 모두 워낙에 에코트레이서가 강한 팀들이라서 에코트레까지는 정말 이제 이해가 가고 아무래도 이제 맵 자체가 일리오스다 보니까 민스턴의 아나브리가 다시 좀 나왔네요. 맞습니다. 야, 약간 클래식한 맛으로 다시 또 돌아왔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아나와 브리기 때 바로 쳤는데 그냥? 근데 여기에 이렇게 다채로 올걸 특히 선수는 예상못한 것 같아요. 네. 아나 갈 수 있는 것도 다 갔거든요. 아나 빼고 맞습니다. 순간적인 질량을 버티지 못하고 지금 퇴근 해버렸고 빠지는 위치가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자, 영 좋지 않은 곳으로 네. 방벽에 애초에 아나가 모두 따라가 보여줄 수도 없었고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한타 없이 나이프 선수가 네. 잘라내면서 가져왔습니다. 아나브리가 최근에 버프를 받기도 했었고 아나 자체만 쓰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옆에 브리기테가 있다면 어느 정도 생존력도 보장이 되거든요. 그럼요. 든든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나노가와의 싸움도 한번 볼만하게 필맨도 봐야 됩니다. 아, 필맨 잘 잡았어요. 자, 하지만 브리가 백업. 가령 무리하지 않으니까 중간으로 들어옵니다. 네, 나가야 돼요. 오오오. 자, 근데 그 사이에 아파요. 네, 종합선수 중라인을 묶어놔서 네. 테루랑 마크가 우측으로 빠져서 케어해주려고 했는데 터졌고요. 여기까지 빠지긴 했습니다만 좀 더 여기 마카 커버됩니다. 근데 이거 민스턴 아나브리로 붙으니까 이거 약간의 지금 풀 차이도 좀 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점프 페이크 위치나 뭐 뒷라인 갈라놓는 거나 오! 바이퍼 집중이요. 붙이나요? 붙이나요? 아 바이퍼! 너무 여유로운데요 지금? 예티가 왜 이맵 골랐는지 약간 좀 느껴지는 듯한 네. 윈스턴 아나브리를 붙여 우리가 이긴다라는 게 느껴지는 듯한 움직임이고 자 칼리오스 힘들어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진짜 네. 이거 윈스턴 살기 쉽지 않아요 지금. 난 강해졌죠. 나노로 최대한 잡아대고 나노 에코 안쪽으로 방금 살펴봤습니다. 아 너무 잘 덮었어요. 칼리오스 이거 괜히
커플 1등 다 빨리 좀 가게 돼요. 예. 다 터지죠. 다 터져요. 아, 대신 캐로가 가고 보는 사람 맞습니다. 자, 힐러 라인 일단 다 잡힌 상황. 나노와 복제 서로 잡아내는 예트입니다. 자, 이번에 마카 선수 나노도 있고 최신한 선수 복제도 차이즈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합니다. 네. 나노 윈서 되고 혹은 이제 나노 에코도 되고 마나 복제에도 딜라인 힐변하고 나노윈서 집어넣어도 되고 카드들이 많아요 제네시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게 블리스의 집결에게 막히면서 싸움 길어지고 원실 군대 누가 하나 탈락하는 건데 가기 전에 터지겠는데요! 바로 먼저 터집니다. 교환. 아 이거 마카 입장에서는 살리려고 무리해서 스킬을 저쪽에 다 쓰다 보니 본인 생존력 테로도 지금 직결 직전에 네. 뒷라인 다 퇴근. 서로 간에 교환이 일어납니다. 거점은 네. 가져왔어요. 네 가져옵니다. 스텝스터트 최세환. 이거 칼류 선수의 원실 분노도 있어서 거점은 유지가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제니시스 차라리 태구가 잡혀서 집결을 안 쓴 게 오히려 전화위 뽑이 좀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긴 합니다만 궁극기 사이클은 대체로 밀립니다. 이 칼리오스도 궁합처럼 원실 분노로 좀 변수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게 그냥 무난하게 가서 그냥 궁으로 얻어맞으면 그대로 끝나겠죠. 한 번쯤 끝나니까요. 네. 자, 이거 서로간에 집결은 보유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길러진 변수 나와서 제니시스가 궁극기 특히 나노 강화자를 채울 시간을 벌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벌써! 파이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 같이 큰일 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서로간에 집결이 있습니다. 칼리스 원시 눌러야 돼요. 오, 그래도 동안 먼저 보냈고요. 오늘 이런 거 좋죠? 깔끔하게 디케이 선수 한 번씩 잡아내는 제네시스입니다. 원시의 분도 하나 정도만 지금 투자를 해준 상황이라서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뭐 최고의 이득을 볼 거고 네. 예티는 이번 턴에 빠르게 한타 끝내야 돼요. 맞습니다. 나카 선수 나노 강화제 돌기 전에 아까처럼 나이프와 아이러니의 궁극기 이용해서 좀 세게 찔러야 되고 제니스가 그걸 이번에는 아까는 집결이 없었고 지금 집결이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한번 받아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윈슨 아나브리의 운영이 조금 더 예티가 날카로운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번에 나노에코 복제 타이밍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DK 선수의 펄스 혹은 테르 선수의 집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 오른쪽 2층을 천천히 먹고 가는 것부터 너무 좋아요. 네. 자 서서히 컨테이지 많이 채워놨고 복제 먼저입니다. 더블 트레 나이프 뒷라인 물어서 자, 아 근데 동호에 먼저 왔어요? 어? 이러면? 타이밍이 좀 애매해지는 복싱! 하나! 자 집결 나노 쏩니다! 블리스도 어! 근데 DK가? 와 DK 그리고 지금 복제 일벤도 잘 들어가서 네! 지금 옵션이죠? 견뎠어요. 네 견뎠어요 견뎠어요. 야 이거 공항 선수도 먼저 잘 잡아냈고 네. DK 선수 펄스가 대박을 냈죠? 전반적으로 100 되고 싶고 파이퍼? 바이퍼 가서 네. 네, 터치 우아 선수가 버티기 한계가 있는 게 DK가 지금 보고 안 있어요. 되죠. 더 이상 덤빌 네. 수가 없습니다. 100대 99 역전에 내는 제네시스입니다. 동학 선수가 분명히 뒤에 아이러니 블리스 달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요. 네. 네, 나노 강화제도 사실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터질 상황이 아니었는데 터졌어요 지금. 맞습니다. 게다가 나노를 에코까지 전해주는 이런 장면까지 있었는데 펄스 부착하는 장면이었죠?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잡아내고 아 저쪽 위로 올라가다가 나노를 못 받았군요. 네. 그리고 복제 끝나니까 부착까지 나노 받았거든요 이게. 칼류 선수가 잘 덮었네요. 네. 네. 저걸 예상하지 못하고 선수가 내려갔던 것 같은데 아나브리 케어가 방벽이 좀 막히고 위로 뛰었지만 순간에 나노 강화제가 안 들어와서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제네시스는 99대 0 그래서 굉장히 좀 투세에 몰려있었는데 기분 좋게 이걸 역전해 냈습니다. 제네시스도 오히려 이런 조합이 마음 편할 수 있어요. 워낙에 선수 생활을 오래 했던 선수들인데 네. 그러면 가장 익숙한 조합이 민스턴 아나브리긴 하거든요. 그럼요. 워낙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아, 이 조합에서 집중력 제네시스가 근데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대요. 돌이켜도 생각해보시면 제네시스가 초반에 졌던 게 칼리오 선수가 공격적으로 뛰었는데 이득 보고 칼리오스가 계속 녹아서 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반부터 아 동학이 공격적이니까 너 그냥 동학 덮자 동학 뛰는 거 덮기만 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동학 선수가 조금 더 노출이 되고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제네시스가 받아치는 운영이기 때문에 네. 예티의 앞라인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이런 장면들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칼류 선수가 뭐 엄청난 킬을 냈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동학 선수에 대한 케어만 안 들어가게 네. 그러니까 아까는 잡으려고 뛰었고 아, 칼류 선수! 나이프가 잘 커버를 왔죠? 빠르게 녹아버렸습니다. 기대도 네. 근데 이거는 예티도 어느 정도 감 잡죠 이러면 동학이 무리하면 안 되겠지. 네. 똑같은 운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거점은 예티가 좀 빠르게 빼서 힐벤 턴 됐습니다. 잡혔어요. 잘 붙였죠. 숨차붙한 나이프. 아, 근데 거점을 먹고 있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동학 선수는 스킬을 어느 정도 아끼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칼리오 선수가 이제 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니시스가 그나마 나은 건 네. 나노 강화제가 있어서 민서 입장에서 나노 강화제 있으면 살짝 무리해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양쪽 다운은 나노톤입니다. 막 가서 저희 다 따라왔고요. 나노 에코입니다. 라이퍼 어디 어디? 여기 타이밍에 TK 선수가 상대 G9도 균열을 내서 자네스 확실히 딜러지 피지컬 매서워요. 네. 아 이거 G9도 잘 버텼고 다시 한번 뺏어내는 자네스입니다. 10개월도 테루 선수가 좀 더 빠르게 되어 있고 최세환 선수 복지 왔습니다. 이러면 좀 자네스가 유리한 선이 될 수 있겠죠. 네. 복제도 뭐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어 있어서 아나브리 에코에서의 복제는 좀 밸류가 높거든요. 다른 조합이라면 에코가 버티는 식으로 쓰지만 어 봉합 우와 종합 녹이려고 지금 직결 방비를 했는데 네. 종합 선수가 다행히 원시부도 눌렀어요. 네. 네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아파요. 지금 딜라인이 계속 칼리우스 같은 게 묶여 있어서 지원하기가 쉽지 않고 네. 나이프 선수도 퇴근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그나마 나이프 선수가 있어서 저 칼리우스 선수 역으로 한번 잡아봤던 건데 네. 그게 좀 잘 되지 않았고요.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러 안쪽까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이제 원시부도가 지금 다 눌렀어요. 퇴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디케이도 왔습니다. 자 여러분 빼야도 제네시스 제이블도 다 받고 네. 퍼센테이지는 이거는 이제는 99는 거의 확정될 수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티 그래도 직결이 있으니까 저렇게 칼리우스 선수가 뒷라인을 묶어내는 걸 밀어낼 힘이 있는데 네. 문제는 디케이의 펄스죠. 만약에 릴리스가 직결을 켰는데 부착당한다? 네. 난리 납니다. 그대로 그냥 게임이 끝날 수 있는 상황. 거점에 일단 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점 싸움 해줘야 돼요. 트레이서. 네. 어 근데 복제 트레이서 하자마자 그냥 바로 헬멧 맞고 바로. 어 나이프. 최세원이 잘 봐주는데요. 들어오는 거. 칼리우스가 잘 덮었어요 지금. 네. 자 거점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나이프 없습니다. 아 이제 나무지였으니까 제네시스로 공격적으로 가죠. 어 근데 바이퍼? 바이퍼가? 오 바이퍼가 오히려 터뜨렸고 자 DK는. DK 벌스는. 어 힐벤 힐벤 잘 들어왔어요. 아이러니 살 수 있나요? 버팁니다 일단 버팁니다. 본인이 살았는데 정황이가 버리면 나무강아지 이거 그냥 에코라도 줘야겠는데요? 네 에코 좀 박멸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버텨냈고요. 근데 균열 없으면 네, 칼리우스도 없기 때문에 제네시스 네. 크게 무리하지 않고 거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예측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비를 해야죠. 자 이런 뭐 완벽하게 좋은 자리는 아니어도 민선 오고 나서 충분히 좀 하다가 진행이 되고요. 자리가 조금 애매하게 돼서 나노강아지 그냥 선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 보이는데 그렇죠? 헬멧 들어가지 않았고요. 점프도 지금 안 됐고요. 미쳐졌죠? 네, 밀쳐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칼리우스가 계속 덮어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네, 케어용 방격성 성기를 쓰는데 예치도 깊게 들어간 건 아니라서 이건 뭐 그냥 상대 스킬 뺐다로 만족해야 되고 네. 대신 나노는 약간 흘려졌습니다. 네. 차이가 좀 나죠. 네. 이제 99 대 99 마지막 한타 한 번. 펄스와 집결과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복제 원시의 구성까지. 어? 근데 그 전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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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정리를 해냈습니다. 뒷날까지 전멸시켰고요. 예치 너무 좋았죠. 네. 판단이 너무 좋았던 게 상대 집결 돌기 전에 우리가 승부수를 던지자. 빠르게 가자. 네. 어차피 상대 추가 시간이라 거점을 민트가 밟을 테니까 계속해서 거슬렸던 게 칼리우 선수가 그 백업 방법을 까는 거였잖아요. 네. 칼리우 선수가 거점으로 뛰는 거 보자마자 그냥 뒷라인 찔러서 잡았어요. 네. 어차피 너희가 거점 쪽 밟으러 와야 되잖아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능적인 침착한 네. 플레이에 예티가 한 라운드 따라잡습니다. 야 치열한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안정적으로 칼리우 선수가 뒷라인을 좀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만큼 예티도 칼리우 선수가 백업할 수 없더네요. 칼리우 선수 미샤오니의 뒷라인 돌리고 칼리우 선수가 무리했다고 느껴질 때는 본인들도 이제 칼리우 선수를 녹이는 네.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실 이 윈스턴 싸움 앞라인에 있는 메인 탱커가 어떤 방향의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 전체적인 방향성을 바꾸고 여기는 동학 윈소도 가나요? 윈솜트 기부 이거 좀 오야 물론 도하소서가 윈솜을 좀 잘하긴 하지만 네. 이게 좀 어려운 조합인데 이게 과연 저 우리사를 견딜 수 있을지 쉽지 않은데요. 포커싱 잘해야 돼요. 네, 포커싱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한 번 얻어맞는 일변도가 되면 윈솜 이제 그냥 좀 불쌍해져요. 네, 네. 그냥 순두부대거든요. 그냥 사라져요. 와 교환. 지금 추창이 안 들어가서 동학이 좀 매끄럽게 뛰긴 했는데 네. 나갈 때가 문제예요. 나갈 때가 체력 관리가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버티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추격조가 좀 있어요. 네. DK도 따라갈 수 있고 최세환도 따라갈 수 있어서 맞습니다. 윈선이 들어와서 방금 세기가 점프팩을 다 쓰고 나가는 그 점프팩을 트레이가 쫓아가서 긁으면 사실 살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네. 윈스 그대로 일단 변함이 이거 바꿔야죠. 네. 그냥 가나요? 나이프 선수 일단 바꿨거든요. 소전으로 마소전. 자, 솜트
윈솜츠, 윈솜츠 키로 대 오리사 소전 트레가 되면 사실 윈솜츠가 한턴 다이브 포커싱으로 있는 방법을 너무 일방적으로 맞는 구도다 보니까 나이프 선수가 맞소전을 들어준 건 좋은데 네. 이런 동학 선수도 공격적인 운영이 아니라 자리 먹는 운영으로 가야죠. 안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네. 됩니다. 근데 그런 활력수도 나쁘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네. 한턴 다이브 할 때 내가 투창 실패하면 좀 리스크가 큰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자리 먹는 운영하면은 시간이 일단 끌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오우! 자 그러나 DK는 키를 냅니다. 네, 지금 방역 생성기 위치만 봐도 뭐 키를 낸다기보다 계속 자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마카마카 자 저쪽 쳐다보는 거 오는데 나이프 그 사이에 한 명 정리 됐고요. 나이프! 오. 괜히 살리러 왔던 나이프! 플러스 원! 가져봐요. 깔끔하게 정리해내면서 나이프가 지금 거의 전원처치 가까이 만들어내면서 예티가 가져옵니다. 나이프가 해준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서로 천천히 태커들이 안 들어가는 식의 운영이면 한류 선수는 어쨌든 방벽이 없으니까 레일건 저기 충전기로 쓰고 네. 상대 딜러 잡는 느낌으로 네, 저렇게 충전기로 쓰고 맞습니다. 파밍용 파밍용 아직까지 다시 한번 예티가 뺏어낸 상황이고요. 저쪽 한번 들어오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최소한 버티군 사이에 여우길 아이러니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여우길을 세게 찌를 수 있는 건 윈서저의 장점이에요. 근데 동합! 으다! 이게! 네, 그 지금 생각이 좀 나뉘었어요. 네. 네, 아이러니는 뒤로 와, 방울 던져줄게요. 근데 동합은 조금만 내리면 원시에부터 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우길의 DK 오버클럭 위쪽으로 떴는데요! 네, 거점이 넘어갔어요. 네, 네. 탱커가 없어서 거점 홀딩할 힘이 좀 없었고요. 여우길도 지금 재미를 못 봤죠. 자, 이거 이러면은 오! 예티 입장에서는 공학 선수가 원시에분들 흡수를 때 오버클럭 바로 와요. 바로 와요. 피트까지. 와 근데 너무 잘 녹였어요. 나이프 오버클럭까지 아이러니 오버하게 됐습니다만 버티고요. 자 대디의 창 큰 의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오버클럭 한턴 조금 늦춰준 거 정도인데 이미 DK가 잡히고 시작한 한타라서 네. 근데 바이프까지 잡으면 근데 최대한 칼륨수가 하나씩 잡아내고 이것이 바로 여우길의 힘. 와 네. 이게 여우길 남아있었고 거점도 잘했을 거거든요. 이게 과감하게 먼저 들어가서 DK 선수를 비트전에 녹여낸 것까지는 정말 완벽했습니다만 네. 그 난전 속에서 아무리 4대5 한타여도 여우길이 깔려있는 건 좀 차이가 좀 있었죠. 아 그럼요. 여우길은 진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했을 때 가져왔고 원시의분으로 좋은 자리 먹는 게 사실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그냥 우리사 들었어요. 다시 우리사 최대한 펄트 준비. 파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울 잘 신경 써야 되고요. 마지막 한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거점을 지금 밟아야 되는 예티라서 부담스럽죠. 네. 밟아야 돼, 밟아야 돼요. 네. 근데 밟다가 투척 맞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자, 선착 과정에서 앞단 계속 쳐주고 있습니다만 보고 못 본 척하다가 180도 투착 노렸는데 파이퍼 피지컬 좋네요. 네, 피했습니다. 저는 그냥 앞라인 퇴근했기 때문에 펄스도 없어 버렸고 서로 지금 앞라인도 아니라 봐야 됩니다. 네. 저기 주인 거 정비 파이퍼. DK 좀 물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예티가 또 거점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최세한도? 그거지 살아나갔어요. 퀴리퍼 있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어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여우길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서 네. 자 마투카 마카 선수와 테르 선수가 힐러공을 거의 다 채워내고 있고 예티도 거의 다 오버클럭 싸움 될 것 같은데요. 힐러공은 얼추 비슷하게 와서 선 여우길과 선비트 싸움 되다가 어느 쪽이 오버클럭을 완성해서 변수를 낼지? 맞습니다. 자, 먼저 선비트 갑니다, 예티! 무조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진짜 흘렸어요! 흘리면! 제네시스 이걸 흘려요! 여우길로 옵니까? 아차, 여우길 오버클럭! 이거 나이프가 비트 차기 전에 피지컬로 잡아야 돼요! 설마? 설마! 아, 해준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아! 해줬습니다, 나이프! 하나! 칼리우스 위험! 내 힌트! 나이프가 아니라! 접어야 돼, 나이프가! 접어야 돼! 접어야 돼! 막 흘렀어요! 마카 왜 눌렀어요? 딜러 눌렀는데! 아니! 나이프가 또! 아 근데 이거 발을 각이 안 나와요. 이 무조건 뒤로 그냥 빠졌어야 됐는데 다잡히는 바람에 오비비겠는데요? 오비비겠는데요? 잡아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티가 첫 번째 세트 일리오스를 가져갑니다. 아 그 비틀린 것까지는 완벽했는데 진짜 좋았는데 아 결국 나이프가 좀 비트 직전에 딜러 줄을 잡았고요. 아. 이게 딜러 하나만 갔으면 그냥 마카가 여우길 올리고 버텨보는 게 맞는데 딜러 둘이 갔는데 다 뒤쪽으로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거기서 못 빠지고 다 잡혀서 뭐 어차피 너무 힘든 상황에 딜러 둘이 가서 궁을 눌렀으나 안 눌렀으나 비슷했을 것 같긴 맞습니다. 하네요. 사실 그냥 나이프한테 끝나버렸어요. 네. 나이프 선수가 너무 핵심적인 킬을 확실한 타이밍에 해주는 바람에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잘 풀어나갔던 이 마지막 라운드가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 됐고 반대로 예티는 아 나이프의 소전 이 선수가 진짜 피지컬이 장난 아닙니다. 사실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예티. 네. 오늘 경기 지면 좀 애매해지는데 설마 했는데 확실히
나이프 바이퍼. 아, 딜로는 어려야 돼요. 뭔가 그 믿음이 역시 그 어린 그 믿음이 예, 아 엄청납니다. 진짜 그 뭐 180도 투창피 하는 것도 그렇고 나이프 선수가 소전 들었을 때 사실 초반에 그 솜브라를 유지를 했다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소전으로 그냥 바로 바꾸자마자 하드 캐리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제네시스 쪽에서의 DK 최세환이 많이 또 뭔가 실수가 많았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사실 제네시스 딜러진도 정말 잘했는데 네. 그 비트 차기 한 8% 전에 상대 딜러 둘을 오버클럭도 아닌데 그냥 레일건으로 잡는 게 그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플레이가 네. 슈퍼플레이가 오히려 예티 쪽에서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1-0 승리를 좀 가져갔고 야 근데 이거 일단 진짜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확실히 예티가 조금 과감한 게 보여요. 네. 네, 상대 궁 오기 전에 우리 한번 질러보자. 우리 피지컬 믿고 가보자 하는 게 보이고 제네시스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능숙하게 좀 흘려냈는데 네. 아, 결국 예티의 조금 날카로움이 이기지 않았나 싶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라운드 등대에서도 네. 상대 집결 오기 전에 그냥 지르자라는 그 판단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발빠르게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잘 먹혀들면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제네시스가 한 점 따라잡을지 저희는 잠시 쉬고 이들의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1-0 예티가 젝탈전 오랜만에 좀 등장한 일리우스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1-0을 앞서나가기 시작을 했고 제네시스 쪽에서는 칼리우스 선수가 나가고 켈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맵이 사실 블리자드 월드로 가는데 아예 그냥 정말 윈스턴만 쓸 생각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맵이 좀 넓어서 오리사 같은 경우도 쓰면 좀 애매하거든요. 기동성 네. 있는 영들을 많이 기용하는데. 자, 켈란 선수가 들어왔고 아까부터 켈란 얼마나 잘하나 봤는데 진짜 켈란 끝이었나요? 예, 블리자드 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전장. 야 이게 마우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시 좀 돌아가는 패치가 생기고 나서 다시 또 메타가 돌고 있어요 지금. 네. 두 팀 모두 사실 마우가 메타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라고 말하기에 좀 어폐가 좀 있었어요. 에스티도 오리사를 좀 더 많이 기용했고 제네시스는 쓰긴 썼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결국 오리사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두 팀 입장이 서로 반가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맵풀도 마우가 같은 러쉬용 탱커들보다는 기동성이 좋은 탱커들을 쓸 수 있는 넓은 전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네시스 쪽에서 곤란했던 이 블리자드 월드에서 일단 켈란 선수가 또 들어왔는데 어떤 식의 조합을 좀 준비하고 있을지 일단 쟁탈전에서는 진짜 비등비등한 모습들 네. 좀 더 공격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게 예티였고 제네시스 쪽에서는 좀 수비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운영을 좀 할지 궁금해지네요. 제네시스도 그 비트를 흘리는 건 너무 좋았거든요. 상대에서 네. 공격적으로 오니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나이프의 그 두 방에 결국 흔들렸던 게 차라리 궁을 다 찍고 버텨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거나 그냥 정말 바로 옆에 소전 날아가는 순간 그냥 뒤로 한 번 더 빠졌어야 됐는데 제네시스마저 당황하게 만든 나이프의 에임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꼭 터트려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각별히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요 주의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이프 선수 뭔가 지금 생수를 손에다 쏟아가지고 손을 잠깐 씻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네. 네, 은근히 물 잘 흘려요. 네. 버스들이 은근히 많이 흘려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게 게임하다 보면은 계속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네.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양 팀의 모습이고요. 제네시스 쪽에서는 어쨌든 한류 선수가 나쁘지 않은 모습들, 좀 안정적인 윈스턴 방병 네. 이런 것들을 좀 수비적으로 깔아주는 모습도 그렇죠. 많았었는데 이번엔 켈란이에요. 실제로 가져온 세트들을 보면은 동학 선수가 뛰었을 때 뒷라인을 묶어놓는 방벽을 해서 우리 팀 딜러 자원은 동학 쪽으로 돌려서 동학을 녹이는 식의 플레이를 몇 번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야 이거 뭐 칼리오스 선수를 응원하는, 네, 응원하는. 네, 자리아의 시그마의 지바까지 네, 그리고 아이러니 선수를 응원하는 와 아나제니아타 키리코 아우 진짜 금수이시네요. 네, 근데 바로 옆에는 나이프의 캐리몽룩입니다. 근데 저분은 약간 예언가죠. 네. 예. 오늘 1세트만해도 지금 살짝 저기 한 4줄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네. 벌써 이미 많이 완성이 좀 됐다라고 본인도 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계십니다. 자 경기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대로 결과가 어떻게 좀 이어질지 두 번째 세트 전장 블리자드 월드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제네시스가 수비, 네. 예티가 공격으로 나섭니다. 이제 블리자드 월드가 A거점과 세 번째 경유지는 또 넓은 편이 아니라서 네. 네, 두 번째 경유지의 좋은 조합과 첫 번째, 세 번째에서 좋은 조합이 조금씩 나뉘는데 제네시스 일단 오리사를 들고 나왔고요. 맞습니다. 리버 화면을 트니까 퍼즈가 걸리네요. 잠시?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올려놓으면 안 되고 지금은 예. 제네시스 쪽에서 켈란 선수 아닐까 싶긴 한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교체된 직후에 들어온 선수들에게서 약간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네. 화면이 제네시스를 비춰주고 있거든요. 지금 해결된 것 같은데요? 지금 뭔가 잘못 눌러서 모니터가 살짝 다른 걸로 이제 전환이 돼서 옆에 있는 선수가 웃었는데 만져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채팅창에다가 준비됐다고 RDY 누른 게 아닐까. 근데 DK 선수도 이제 양손이 키보드에 갔어요. 맞습니다. 준비가 잠시 좀 이슈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완성된 것 같아요. 예, 네,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준비가 시작 전에 네, 시작 전에 확인하고 가는 거 좋죠. 아 좋네요. 네. 미버 효과. 오. 어떻게 딱 그 라이프 미버를 잠깐 올려놨는데 바로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또 조심해야 돼요. 예. 네, 근데 뭐 키리코로 바뀌겠죠. 그럼요. 네, 처음에만 살짝. 네, 위버로 좀 즐거움을 찾다가 도피로 보고 땡기나요? 네, 도피로 보고 땡기고 오리사 키리코? 와, 확인하고 이런 들어가는 마우가 공격적으로 화끈하게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오리사 네. 상대로 마우가를 써서 녹이겠다는데 이제 마우가가 약간의 너플 봐서 마우가 자체의 생존력이 살짝 아쉽게 됐지만 맞습니다. 질량은 어쨌든 그대로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인 것 같은데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죠. 겐지까지 네. 지금은 더했습니다. 네, 겐지 소전이면 충분히 돌파로 들어가서 뒤쪽 라인에 균열을 낼 수 있거든요. 오리사가 잘 미쳐줘야 돼요. 자, 안쪽으로 이동 좋은 자리 먹어내거든요. 네. 나이프입니다. 지금 먹는 건 막을 수가 없고 사실 오리사는 네. 기동성이 많이 좀 없어서 들어오는 걸 투창으로 밀어서 끊고 딜러 싸움 가야 되는 네, 제네시스. 자,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동학 돌파! 와! 순식간에 그냥 아니 근데 이걸 찍어서 네. 그 앞에 있는 체력 별로 안 되는 선수들이 아니라 뒤에 있는 소전 쏴버리네요. 나이프 이게 차라리 시그마에서 좀 더 뭐 막아줄 각이라도 나왔을 텐데 네. 그냥 마우가 집어넣고 뒤에서 구경하다가 침착하게 딱 포커싱해서 던질 수가 없었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패치가 되긴 됐어도 네. 마우가 메타가 왔다 갔었기 때문에 많이들 또 연구가 됐거든요. 또 바꿉니다. 있어가죠. 네. 겐지도 살짝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면 바이퍼 과감하게 네, 바꿉니다. 자 이러면 제네시스 너네 화물 밟아야 되잖아를 시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정하고 너네 다이브 들어올까 그러면 우리 딜러들 양장 펼쳐서 막을 게 조합의 제네시스인데 네. 결국 동맵은 화물 터치를 하려면 2층에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리사가 내려오면 예티는 2층으로 돌려도 되고 트레이스 하나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맞죠. 다만 밀리는 건 아무래도 딜러 변수력이죠. 맞습니다. 소전 에코가 딜러 변수 능력에서 정말 최고급의 딜러 조합이기 때문에 네. 자리를 살짝 먹거나 화물 운영이 힘들 뿐 충분히 이렇게 2층을 자유자재로 공부하면서 계속 볼 수 있어요. 라이프가 살짝 맞았습니다만 지금 쪽으로 빠졌고요. 아직 전수가 제네시스 쪽에서 안 납니다. 버티고 있는 켈란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태고요. 버티고 있는 상태. 너무 아파요. 빨리 안 돼요. 너무 아파요. 예. 왜냐면 이거 화물 터치를 할 사람이 우리 사가 지금 여기서 내려간 건데. 네. 진영이. 네. 우리 사가. 여기서 변수를. 계속 길러붙이는데 못 내면 이거 쭉쭉 밀려요. 네. 네. 계속 밀리면서 물러나고 있는 상황. 그냥 빨리 궁극기 써서라도 제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네. 네. 이쪽을 좀 챙겨야 될 타이밍인데요. 자, 아직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예티. 화물 여기까지 밀리고 너무 커요. 다이퍼가 관리 잘해주고 있거든요. 좋은 자리 다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서 막게 되면 이제 2층을 내줘야 돼요. 네. 네. 자, 안쪽에서 버티기 시작을 했죠. 예티가. 아! 다이퍼 오버클럭! 자, 이건 그냥 우리 전열복귀 미치죠. 근데 후미츠 너무 잘 올라가서 대기차로 끊어야 돼요. 킬 나가는데 너무 갔어요. 아, 터져버렸습니다. 너무 위험한 위치였죠. 그냥 밀리겠는데, 어우! 근데 들어가요. 네. 들어갔죠. 네, 의미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좀 슬픈 그런 구도였어요. 네. 분명히 인식이 무슨 2층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화물에 붙어있는 적들을 저지하지 못하고. 네. 왜냐하면 결국 2층을 먹는 게 킬 내려고 먹는 건데 변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킬이 안 나오니 화물을 저지할 힘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DK 최선 선수가 킬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뭔가 궁극기로 이득을 빠르게 움직여줘야 네. 되는데 그조차도 아니었거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점을 빠르게 들어간 예트입니다. 자, 버클러. 아, 내고 네, 너무 멀리서 써서 네. 네. 팀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오! 이게 아까의 그 답답함이 약간 좀 표출된 듯한 느낌이긴 네. 하거든요. 이제 본인의 캐리 각을 보고 일단 들긴 했습니다만 잘 흘려낸 예팀이다. 근데 이거 공황이 대지의 찬스 갑자기 오면서 복제. 근데 이게 아껴졌다가 이렇게 왜 아까 쓰는 게 훨씬 네. 네. 아니 그냥 정면에서 눌러주는 건 의미가 없죠? 길동 두 개로 지금 시간 기껏해 한 30초밖에 다니게 다거든요 지금. 네. 이러면 예티는 그냥 다 뺐다. 길동은 없다. 네. 우리 여우기로면 어떻게 버틸려고? 이렇게. 이런 게 좀 더 나와야 돼요. 네, 제니스 이런 거 좀 더 네. 나와야 됩니다. 일단 변수 킬로 한번 먹혀 놓은 최세원입니다. 네, 예티도 뭐 여우기를 채울 시간 필요했다 하고 이제 딱 틀에 나오고 여우기를 깔고 밀고 들어갈 때 대지의 창에 뭐 펄스만 퇴로에만 깔아주고. 지금 들어가서 이제 자 방울 썼다! 방울 바이퍼 그 사이에! 거거든요. 아, 바이퍼 나이프가 또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동안 잘 들어갑니다. 아, 확실히 예티 공격적인 화끈함이 있어요. 물론 이게 강팀이랑 붙을 땐 좀 독이 될 때가 있는데 네. 네, 너무 화끈해가지고 너무 공격적이어서 오히려 이제 본인들에게 약간 피해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좀 답답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과감함이 정말 엄청나죠. 지금 보시면 동합선수 누구 하나로만 이겼어요? 여우굴도 안 씁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냥 다 눌러서 하더라도 진로공이 다 있는 예티가 파괴력이 상당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마지막 지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오버클럭! 여우기 안쪽에? 잠깐 여치 않아요? 힘 빠진 거 바꾸고요. DK 쪽. 근데 샷발이가! 못 나와요. 네. 압박감 상당하거든요. 비트도 있으니까 막비트 이후에 펄스 펄스! 한 번 쳤어요. 와! 이게 맞았습니다. 불러야 돼요, 테루! 불러야 돼요! 텔라 근데 이거 대제창으로 킬 못 때려! 그래도 나이프 일단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스 있게 나이프 채널 없는 거 바로 찍어줘서 네. 자, 이건 막았습니다. 이건 저는 안정적으로 일단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제네시스. 마음이 스튜디오. 너무 급해가지고 유가포도 과열됐어요, 지금 켈라. 네. 마지막 상황 지금 다 눌렀거든요. 네,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길을 네. 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맞습니다. 자, 근데 예티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저 내재 창을 사용할 수 있는 팀이고 자, 제니스가 그거에 오늘 계속 좀 흔들리기 있긴 한데 딜러 진공기 도니까 자 그래도 이번 한타만큼은 좀 막아볼 만한 여지가 있는 제네시스죠. 맞습니다. 특히나 최세한 선수의 펄스 폭탄 또 한번 대박을 내줄 수 있을 것인지 봐야겠고요. 공항성 내재 창도 이번 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준비해야 되는 건 나이프예요. 애매하게 아끼려다가 나이프한테 뭐 딜러 하나 뭐 키리코, 루시오 이런 사람들 머리 딱 사라지고 게임 시작하면 궁이 앞서도 그냥 숫자 메꾸는 궁극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대신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들어온 선에 그 다음 DK. 자, 그래서 동학무기기인데 동학이 잘 빠졌어요, 생각보다. 동의 창도 지금 네, 마지막에 걸렸네요. 그래도 버틸 수가 없었죠. 이번 턴도 화가 낼 만하죠. 자, 이거 더 써라. 예티가 좀 압박하는 건데요. 딜러들이 너네 막을 수 있겠어? 궁 써야 되지 않겠어? 하는데 제네시스가 응 아니야? 안 되죠. 응 아니야? 네. 그러면 망해? 이미를 생각해. 진짜 큰일 날 뻔했기 때문에. 아, 근데 좀 위협이 될 뻔했는데 네. 워낙 리스크가 가깝다 보니까 침착하게 자, 잘 막아냈고요. 안정적인 교체가 됐습니다. 온전 1분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좀 이제 궁극기를 네. 투자해주는 싸움으로 가겠는데요. 여기 예티의 공격성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제네시스가 더 흘리고 공격적으로 들어온 공약을 받아 넘기냐가 1세트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딜러 대표에서 지금 방어 빠지 말거든요. 맞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영길 오클럽 그리고 영길. 영길 이후에 비트까지 근데 이런 그냥 흘렸다가 딱 빠졌다가 네, 딱 빠졌다가 후비트 다이브.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스파이스 방울 깔았는데 그 전에 누갔어요? 네? 그래도 마펄스 최세한 최세한 또 자 켈라는 그냥 서로 서로 네. 의사 그냥 가요. 서로 의사 가고 최세한 정리 피지컬 싸움인데 리스폰이 워낙 가까워서 맞습니다. 엣지가 타임 어택이에요. 타임 어택 아 이거 그냥 최세한이 그냥 정리하는 그림으로 최세한 정리 잘 됐습니다. 남은 시간 16초 터치는 되거든요. 근데 터치가 되면은 바이퍼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최세한 선수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줬기 때문에 의사가 오히려 스킬을 쓰고 해야 돼. 스트레가 무조건 한번 터치해줘야 되거든요. 아, 터치? 트레가 역행으로 빠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손해죠. 네, 펄스를 붙이러 가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자, 그래서 옆으로 오지마 시전 시간 가라 시전 에스펙 터치 한 번씩 일단 주고받는 상황에서 강을 좀 보고 있는 양팀입니다. 네, 바이퍼 역행 올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되는데 자, 여기 왔고 이제 붙이러 가야죠. 붙이러 가야죠. 방울 빼라, 방울 빼라 때려주면서 부드러워지고 있는 건데 자, 침착하게 자 켈랑 설 빨리 자. 양팀의 소전들이 각이 좀 높지 않아서 잠잠한데 아! 마카가 있습니다! 대제 창을 찍어내게 나갑니다만 어? 어? 둘? 근데 이거 살아요 동화? 마지막 사 지금 어떻게 살아있어서 네. 여우길 오면 몰라 이거 자 와요 마카 일단 깔았고요 만여우길 만여우길 깔고 왔습니다 여기서 펄스 설마 여기서 급하게 터치하는 적들 향한 펄스 어디 자 우리사는 그냥 때리는 거예요 여기! 여기! 안 들었어요 최세한은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아, 이 기초 와야 되는 루시 잡고 너무 크죠? 이건 막았죠, 네. 막았죠. 시간이 예. 또 오래 걸리면 이미 수비 쪽 리스폰이 나오기 때문에 예. 아, 이거 막았습니다. 맞고 하는 긴 합니다만 더 이상 더 밀어낼 힘은 없어 보이는 팀이다. 나는 제네시스 팬분들이 옆에서 막 술렁술렁 와, 뭐야, 뭐야, 참 뚫리는 거 아니야 하는데 막았어요. 예. 막아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빨리 뚫렸었는데 제네시스 입장에서 그래도 3점을 주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좀 내셔야 될 것 같고 예티 입장에서는 다 왔는데 아, 그 마지막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교환을 보려고 시작한 건 좋은데 네. 그리고 공격적으로 스킬을 많이 쓴다는 건 우리가 그 다음 턴에 밀린다는 거라서 거기서 계속해서 제네시스가 교환 구도를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킬이 나도 그런 식으로 계속 교환을 하다 보니까 스폰이 가까운 쪽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진짜 잘 버텨내는 모습들 특히나 최세환 선수가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정리했던 이 그림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제네시스입니다. 네, 두 번째 경기지가 너무 아쉬웠죠. 첫 번째 A 거점이야. 상대가 마우가로 첫 다이브를 조합 보고 잘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소전 에코를 선택했으면 사실 이 두 번째 경기에서 홀딩이 좀 많이 어려운데 현란 소수 혼자 보내서 홀딩했다 그냥 이도저도 안 되게 딜러 변수 안 나오지 화물은 그냥 쭉쭉 밀리지 허무하게 밀렸어요. 그거만 시간을 더 낭비를 시켰더라면 네. 조금 더 앞쪽에서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남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티 입장에서는 어쨌든 끝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 아쉬움을 본인의 네. 공격 턴에 아, 수비 턴에 더 잘 보여줘야겠고요. 예티도 사실 저거 많이 민 거예요. 블리자드 월드 완막도 자주 나오고 두 번째 경기지에서 보통 많이 막히는 전장인데 네. 자 사실상 거의 3점까지 밀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시간 좀 오래 끌면 되겠다는 생각하면 되고요. 제네시스가 이제 바티스트 바티스트 루시우에서 키리코 네. 다시 바꿨습니다. 들어가는 다시 한번 밀어전 싸움 나이프 싸움 해주는 바이퍼와 최세환입니다. 최세환 공격적으로 막 쭉 밀고 들어옵니다. 좀 풀린 것 같은데요? 네. 설득 네. 여긴 아까부터 풀려있는 나이프 네. 날카로워요. 나이프 선수도 프리드락에 놔두면 안 되거든요. 나이프 선수 쪽에서 변수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도의 맵으로 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해요. 네. 드레스 싸움, 사이드 싸움, 역시 빠져 있습니다. 나트 투창, 강을 빠져 부산이에! 딜케이 선수가 강을 너무 잘 벌렸는데요? 네. 네. 2층 쪽에서 완전하게 풀리를 넣어주고 있고요. 어떻게 다 빠졌죠? 이러면 제네시스 한 방에 뚫어내는 상황이죠. 네. 켈라 선수가 우측 공간으로 상대 앞라인 2층 사이에 파워 슬라이드 벌린 그 각이 기가 막혔어요. 네. 일로는 달린 상태로 강도 빠질 것 같고요. 좀 A 거점 그냥 가죠. 터치 한 번, 터치 한 번 더. 욕심 내는데요. 왔어요. 네. 그러나 블리스택은 무리한 터치라서 내 동갑도 네. 살아 나갈 수 있나요? 근데 나이프가 그거죠 킬을 하지만 도망가도 되는 건 없죠. 이제 터치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아이러니가 약간 해볼만. 깔죠. 이거 그냥 해보자. 할만하다! 야! 이걸 봐봐요! 와!
하이퍼 아이러니. 야 이걸 정리합니다. 진짜. 약간 무리한 비빔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여우기를 추사하긴 했지만 제니스 입장에 시간이 최소 1분은 더 풀리고요. 무엇보다 궁극기를 다 모으고 두 번째 기회를 스타트하는 것과 맞습니다. 여기서 쓰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와 이거 제니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기분 나쁘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이프 오버클럭도 옵니다. 그냥 선 여우기를 자리 먹고 시작해야죠. 에서 깔고 과감하게 이걸 비트를 찍고 비트를 버티지? 그냥 자리 안 내준다. 버티겠다. 근데 결국 이게 한칸 싸움이라서 네. 특히 오버클럭? 네. 비트 아! 네. 잡아냅니다. 유지력이 좀 많이 힘들긴 네. 하거든요. 나이프도 네. 오버클럭 하지만 비트 올라갔죠. 테로 네. 뭐 이거 상대 힐러공 두 개 뺀 것만으로도 오버클럭도 뺏겠다. 어? 근데 이거 펄스 변수 나오면 어? 막카가 잡힐라네. 와 힐러들이 남아가지고 아 막카 트리플킬 네 깔끔하게 오히려 큰일 날 뻔한 상황이 양쪽 다 있었습니다만은 제네시스 최대한 정리 됐습니다. 자 근데 또 예티 입장에서 시간도 끌고 상대 궁도 많이 뽑아냈어요. 네 약간 뭐 다 뺐죠? 거의 다 뺐기 때문에 예티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을 할 만합니다. 아 이거 동합 들어온 거 걷어낸 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네 제네시스. 이벤트까지 유지해줍니다. 중화선수도 들어가서 킬내기엔 너무 아프고 네. 좀 거슬리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툭툭 포커싱을 노려야 되는데 자,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클랜 선수가 그냥 DK 포커싱 방을 맞았고요. 네. 나이프 포커싱은 이겨지지 않았고 펄스 가 있습니다. 자 아이고 대제창으로 끊어주려고 했는데 이미 팀원들이 다 가버렸어요. 네 깔끔하게 동원 선수가 나이프가 리필을 내버렸기 때문에 하나 정리. 진짜 공격적인데 오늘 예티? 이런 캘란도 대지해찬 섞였다 맞춤 들 거라는 고민이 될 법한데 아. 네. 왜냐면 결국 오리사대 둠피스를 하게 되면은 성공권은 둠피가 주게 되는데 워낙에 예티가 2층에서 다리를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동학이 좀 실수하게 가려야 되거든요. 안정적인 플레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하늘의 위력도 있어서 네. 선수가 그래도 다음 턴까지는 공격적으로 계속 압박해줄 수 있어요. 계속 두드려주면서 투표로 다 전체가 다 둡니다, 둡니다. 네, 화물로 가겠다. 네. 잘 드리블해서 봤어요. 두피스가 2층 잡고 있는 거랑 싸워줄 필요가 없거든요. 위험한 입장에서 일단 벗어난 제네시스. 그러나 오! DK가 먼저 킬! 정확도 이거 화물을 이거 그냥 안으로 가네요. 예, 캐릭터가 네. 잡혔기 때문에. 다음번에 보자. 네. 그냥 홀딩만 잡지 않아 해주는 선이고요. 제네시스가 잘 걷어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블리자드 월드에서 많은 팀들이 느린 조합을 선호하지 않는 게 한 번 지면 2분 걸려요. 네. 네. 지금 잘 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안타 만약에 진다? 그럼 이제 다시 저 입구에서부터 압박을 견디면서 나오는 과정이 1분 넘게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2안타 너무 중요합니다. 제니스 무조건 밀어야 돼요. 자, 이 두 번째 경유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여우길 깔렸습니다. 마카! 여우길 까지 터치가 힘들게 나이프가 살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만 나이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펄스도 바이퍼! 교환구도 만들어주고 바이퍼! 바이퍼! 바이퍼 테러 잡았어요 지금! 미투 찍어야 되는데! 와 이거 너무 좋은 1등상을 지금 잡아낸 상황! 그러나 최상도 교환! 자 이거 켈란이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트레이스 잡아줘야 돼요. 아무리 무한 홀딩이라! 홀딩까지 깔끔하게 해주고 버집니다! 어쩔 수 없다. 야 이게 나이프가 퇴근하면 바이퍼가 다 쓰러 잡아줍니다. 바이퍼 퇴근하면 나이프. 와 원투펀치가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예티입니다. 남은 시간 1분 20초 제네시스 공격. 자, 물론 화물 많이 밀어내서 비트 찍고 억지로 오버클럭 눌러서 화물 붙는 인원들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걸 아니까 먼저 가요. 먼저 가요. 루테르! 와! 오늘 예티 작정하고 왔습니다. 타임 와우! 나이프! 타임을 너무 잘 잡는데요, 이거? 네. 이게 예티의 매력이에요. 네. 우리가 불리할 때 먼저 때려서 변수를 만들어보자. 왜냐면 상대 조합이 느린 조합이라서 아깐 그나마 재정비를 좀 어느 정도 바로 하고 와서 여기까지 큰 피해 없이 수 없이 들어왔지만 이젠 여기서부터 입구에서부터 막고야 돼. 성문에서부터 맞습니다. 어차피 시간 내주면 붕대공으로 가면 지니까 결국 이 성문을 억지로 뚫기 위해 오버클럭 그냥 둔 거예요. 네. 이 오버클럭이 원래 나오겠다. 마무리 용도로 쓰였어야 됐는데 네. 나오는 정도였고요. 네. 그래도 밑에 있으니까 대제차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 지금 깔렸죠. 그래도 DK! DK가 다시 한번 나이프를 잡아냈고 자, 이제 바이퍼만 아니 됩니다. 비트 이제 끝나기 때문에 바이퍼 드릴 수 있는 변수가 오거든요. 한번 해줍니다. 이거 그냥 대질창으로 한번 대로! 근데 갔어요. 또 바이퍼? 포커싱을 해줬고 할 수 있습니다. 방울 맞았고요. 우리사가 너무 시당하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사 아무도 안 싸워줘요. 네. 거점 버티고 사 일단 정리! 교환하는 게 됐어! 근데 이거 바이퍼! 나이프도 지금 나왔어요, 실제로. 네. 여우기를 깔아주기는 합니다만 생존기가 없어요. 솔저로 빠르게 뛰어왔고요. 자, 이거
아, 정피 막혔죠. 이거는 더 이상 인원이 테루가 잡아내긴 합니다만 네. 사실 이제는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리자드 월드 예지가 막아내면서 2대0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오리사라는 영웅 자체가 들어오는 저울 좀 받아치면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예 2층을 기반으로 오리사를 패싱해버리다 보니까 난전에서 오리사 입장에서는 초창이 빗나가는 순간 바이퍼에게 터지는 우리 팀을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같이 교환을 가야 되는 탱커가 오리사가 느리다 보니까 환불에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구경하게 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뒤에 힐러들은 막 하루종일 몰려가지고 막 방울 빠지고 펄스 피하고 딱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오리사 그냥 무시하고 혼자 대제창 돌리는 이런 장면들까지. 아, 예티가 굉장히 공격적인 템포를 많이 잡아서 계속해서 제네시스를 좀 압박. 결국은 제네시스가 버티질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대0 예티가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예티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본인들의 공격성이 통할 때가 많아서 네. 운영적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애매하게 기다리다가 그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못하고 상대에게 좋은 자리를 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과감하게 진입하는 과정에 상대를 때리자. 워낙 느린 조합이니까 네. 그게 결국 몇 번이고 통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궁극기의 유불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예티가 본인들만의 좀 템포나 이런 타이밍 러쉬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제네시스를 좀 쥐고 흔들다 보니까 안 써도 되는 상황에 궁극기를 좀 강제로 좀 낭비하게 되는 이런 네.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흔들리는 장면들이 제네시스 입장에서 좀 만들어졌고 야 이게 굉장히 그 경기 내용 자체는 좀 치열하게 가는 양상이 많았었는데 아 결과 자체는 지금 2대0까지 수세에 몰려있는 제네시스입니다. 자 이러면 제네시스도 사실 마지막 경기가 FTG라서 네. 네, 1승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남아있다라고 가정해본다면 제네시스가 이제 마이너스 15세트 득실이 이제 최악의 결론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베스타 크루가 오늘 SPG 잡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경기도 잡는다면 네. 네, 제네시스가 9위가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9등은 피해야 돼요. 네, 9위는 피해야 그렇죠. 이 미리 탈락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세트 득실이라도 어느 정도 지금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챙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2대0까지 0대2 상황까지 몰려있는 제네시스 그리고 예티는 한 걸음 남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대결 세 번째 세트는 어떻게 될 건지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스코어 2대0 예티가 제네시스를 상대로 매치 포인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세트는 밀기 콜로세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콜로세오로 가게 되면 이전만큼 좀 넓은 전장이거나 2층이 많은 전장이라 보기 좀 어려워서 힘싸움 될 것 같은데 오늘 예티 확실히 노림수가 확실합니다. 뭐 궁극기 네. 밀리는 턴에도 과감하게 먼저 들어가서 목표 선택 확실히 하고 그 전에 변수를 내다 보니까 분명히 상대가 조금 덜 늦게 들어오면은 뭐 이제 제네시스의 궁이 뭐 4궁이 되거나 5궁이 돼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한타가 되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판단으로 일리오스와 블리자드 월드를 모두 내준 제네시스예요. 야, 이거는 약간씩 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일 텐데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저희가 잠시 쉬고 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목마른 상황이라서 절대 이대로 포기할 수 없고요. 옴닌이 혼자 옴. 혼자 오신 분. 야 생중계는 잘 보고 있으니 다음에는 꼭 같이 오자. 네. 친구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혼자서
보통 이제 혼자 처음 오신 분들은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 재밌게 보고 가세요. 아, 그럼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도 혼자서 오셔도 절대 여기 외롭지 않습니다. 맞아요.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아, 지나갔네요. 자, 양팀 선수들 경기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야, 이게 제네시스 쪽에서의 분위기가 다시 좀 어두워졌어요. 초반에 시작할 때랑은 좀 사뭇 다른 듯한. 그렇죠. 무거운 공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예티가 9위 싸움에 대한 선택권을 좀 쥔 느낌인 게 예티의 마지막 경기가 베스타쿨이거든요. 아. 만약에 제네시스 3대0으로 잡고 베스타쿨한테 예티가 지면 어? 그러면 진짜? 그러면 진짜 갑자기 9위가 제네시스가 되는 네. 네,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되는 거라서 제네시스 입장에서 오늘 경기 자력으로 이기고 이제 좀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일찌감치 좀 9위 싸움에서 좀 빠지고 싶었을 텐데 네. 자, 좀 많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제네시스는 지금부터라도 한 계단씩 올라갈 필요가 있겠죠? 경기 준비하려고 됐습니다. 세 번째 세트 콜로세오로 떠나보겠습니다. 예티와 제네시스, 제네시스와 예티. 네. 과연 이 뒷전장 좋기로 갑니다. 네, 오늘 둠피스트 운영 좋았어요. 네. 네, 공격적으로 들어갈 땐 들어가서 확실하게 변수 봐주고 오리설을 피해 다니면서 본인이 먼저 잡히진 않는 운영은 좋았지만 콜로세오 특성상 가장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이 초반 구역이 2층이 아예 없는 좀 직선 통로라서 저 켈란 선수의 오리사를 뚫고 변수를 낼 수 있을지 저희가 좀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는 좀 네. 까다로울 수 있는 상황의 예측이기 때문에 제네시스도 이 맵에서 소전을 안 쓰고 에코 트레이서 약간씩 좀 특이한 네. 점들이 있는 양팀의 조합입니다. 에코가 자주 나오는 전장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지붕이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방금 네. 빠졌죠 방금. 맵 자체가 이제 좀 탑체인 곳으로 가게 되면은 또 에코가 또 탑체인 곳에서 또 애매하기도 하고 네. 워낙에 소전 밸류가 살기 좋은 전장이죠. 에코가 아직까지는 네. 대치하면서 포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전 대신 에코를 썼으면 태커를 녹이는 힘은 더 세요. 네. 그래서 동학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제네시스. 근데 중장거리 변수는 예티의 나이트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상 구도가 블리자드 월드 주문지고 이제 반대가 됐어요. 화물을 꾸준히 밀어야 되는 제네시스와 변수를 봐야 되는 예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교환! 사진 찍었어요. 근데 블리스가 먼저 갑니다. 교환! 근데 동학이 이걸 또 킬캐치하고 나오면 자, 이걸 힌커를 잘라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 리드를 일단 점거하고 있는 쪽은 제네시스예요. 네. 근데 워낙에 화물에 붙어서 우직하게 미는 힘은 오리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초반 리드는 좀 내줬습니다, 예티. 네. 탱커 교환을 좀 했기 때문에 제네시스는 더 들어오기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네. 다시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궁극기가 돌면 얘기가 달라요. 궁이 없을 때나 이제 둠피스트가 조심조심 진입을 해야 되지. 뭐 파멸의 일격이 있거나 비트를 받거나 여우길이 깔리거나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궁극기 대전에서 켈란이 얼마나 들어오는 걸 좀 잘 걷어내줄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해졌어요. 네. 서로 간에 이제 궁극기가 오는 사이클이 됐고요. 2분 남짓한 시간에는 계속해서 중앙까지 중앙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동 제네시스 다 왔어요 이제 거의 양팀 다. 와, 방울! 자, 방울 빠지고 들어갑니다. 여우길 방울 빠졌으니까 만 여기 싸움 해보자! 나이프 오는 거 좋아, 조보클럭? 조보클럭 둘은 나이프라서 네. 타격이 너무 큰데요? 상황이 지금 잘 봤습니다. 예티 애매해졌어요. 예티의 상상은 우리가 필요할 땐 정책 포커싱 하고 상대 에코 우리가니까 우리가 그냥 대치하면 소전 변수를 더 보자 했는데 나이프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잠잠해서 네. 결국 그냥 마데코를 드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제네시스가 리드를 지켜내면서 네.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줬고요. 자, 에코 넣어서 최세한에 대한 견제력도 좀 갖추고 확실히 포커싱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는 영웅을 들었는데 제네시스가 지금 리드 뭐 많이 가져오진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이기면 난리 납니다. 네. 첫 번째 스톱 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거리! 버싱! 아우! 이제 못 들고 갔어요. 오! 나이프 에코 나오자마자 그냥 다 터뜨렸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이번 안타 충분히 이 정도의 리드는 역전할 네. 수 있을 만한 위치거든요. 제네시스도 최세한 선수가 복제가 있고 소전으로 바꿀 거면 사실 2단 수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최세한 선수가 소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조합을 거의 끝까지 가야 된다고 거의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이프가 에코전만 이기면
대시오 좀 많이 힘들어져요. 네. 최세한 어깨 무겁습니다. 이거 에코 좀 무조건 이겨줘야 돼요. 나이트 벽이 한 방 맞은 상태인데 2층 쪽 공항선수가 잠시 교환을 좀 했고요. 리드는 비슷해졌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살짝 빠진 예지. 파이퍼! 잡았죠? 뭐 이기면 작대이긴 해요. 네. 거니까. 아 근데 나이트 저기 노래 복제? 노래 복제 근데 아무리 봐도 주유 복제 이거 약간 좀 잘못 노린 느낌인데 살기 위해 급하게 눌렀나 근데 한 번만 치게 앞에 도 찍었어요. 네. 펄도 지금 재미 못 봤고요 나이프. 자 통화는 복제 빠진 턴 동강 통강 4대5 아 3대 경우 딱 왔습니다. 과감하게 4대 누가예요? 위험한 위치 나갈 수가 없죠. 아 못 나갔어요. 네. 같이 나이프가 일단 교환을 가져가 주겠습니다. 테스코 이분 차이는 큽니다. 밑에 쪽 그냥 갑니다. 여우길 만지수까지 살아야 돼. 지금 살아야 돼. 오! 대대 착각 한 번에 올려 줍니다. 켈란 지금 배차에 주문자 공포영화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여우길이 깔려있고 우리사로 교환 가져가 주긴 하는데 이제 잘 따라갔죠? 완전 교환 구도인데 결국에 네. 일기에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가 난다는 건 서로 어차피 못 민다는 얘기라서 네. 리드를 먹고 있는 쪽이 여전히 유리하죠. 맞습니다. 야 거의 진짜 공기 다 누르고 네. 비등비등하게 치열하게 싸워줍니다. 최소한 소전. 소전. 2단 수압은 좀 힘들지만 지금 소전이 필요하다. 네. 난 생각에 나온 최소한 소전. 과연 오늘 어떤 컨디션을 좀 보여줄지. 이전까지는 DK 선수가 다 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소전하면 DK가 들고 옆에서 최소한은 에코라든지 심이라든지 트레이서 정통 서피를 좀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요즘 증거들은 다 잘해요. 네, 뭐 다 해야 되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프만 해도 저기 에코하고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앙 배치. 남은 시간 이제 4분 45초를 향해 가고 있고요. 여러분 제네시스 더 흘려야 돼요. 더 이제 받아치면서 소전 변수 보는 운영으로 해야 되고 예티는 좀 공격적으로 대치하면 어차피 지금 변수 볼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오리사 네. 패싱하고 포커싱으로 데려가야 되는 예티고요. 서서히 서서히 밀어내면 오리사 뒤쪽으로 갑니다. 방울 빠졌고요. 주차방울 빠지면 공을 지르죠. 오리사까지 주차 안 해봤고요. 네, DK가 하나씩 해주면 이게 아이러니에요? 어? 아이러니가? 아니 아이러니 뭐예요? 빈터에 4차 치고 났고요. 오오오! 아하! 잡았어요. 나이프가 또 잡았고 파이프가 정리. DK만 마음 아픈데요 지금 거의. DK는 해줬는데 네, DK는 해줬는데 본대가 못 뺏었어요. 네, 아이러니 선수가 그냥 다 정리하는 그림. 이러면 리드도 넘어갔고요. 아, 아이러니 선수가 이게 좀 대단한 게 지금 키리코 루시면 키리코가 사실 부적 달리느라 바빠요. 네. 쿠나이는 진짜 잠깐 짬날 때 하나씩 틈틈이 툭툭. 네, 근데 그 틈틈이 날리는 게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정확하게. 자, 또 한 번 다시 포커싱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여우길 복합식 들어간 동화선과 네. 정리. 그게 근데 더 세게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점 들어가야 하면은 이거는 타격이 너무 많이 큰데요. 아 이거 꽤 많이 리드를 네. 밀어냅니다. 체크포인트 들어가죠. 오 추가적인 균열까지? 오 여기까지? 안쪽까지! 아, 오! 더 잘리면 난리나요? 네. 아! 어, 이거 우리사 그냥 애매한데 우리사 내리고 다 바꿔야 되는데 네. 네. 최세하 선수 또 오버클릭 거의 와서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에코 트레와 소전 트레가 병행이 안 되는 딜러진 영웅폭에 대한 지금 직종을 맞은 거거든요. 네. 뭔가 상황이 좀 애매하게 네. 템포도 다 놓치고 있고요. 퍼줍니다. 아, 나이프. 여우기를 일단 눌러서 네. 서로 막고 있는 건데 교환이에요 지금도. 근데 결국 오리사가 밀쳐주고 최세라 선수가 소전을 살면서 중장거리 변수를 봐야 제네시스 조합이 좀 탄력을 받는 건데 네. 그냥 두피 에코 트레 들어오는 거에 너무 말려서요. 거기 무조건 지금 하나씩 퍼주고 나가 쳐져나가기 때문에 말리고 있습니다 많이. 남은 시간 9분 안에 내려간 상황에서 이미 88m를 줬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제네시스가 올라가더라도 탈이 시드권을 받고 올라가면 우이랑 붙어야 되는데 아니 먹어요 신체장 무기로 또다시 과감한 뒤집어 이거 태국이다 태국이다! 누나 펀치 너무 좋았죠? 너무 매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시우가 지금 메타에 제일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말이지만 네. 만만한 영웅이거든요. 왜냐면 비트가 딜레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초월은 직발인데 게다가 우리사라든지 뭐 둠피스 마우가 뭐 CC기를 보유한 탱커들이 주력 메타로 나오고 있어서 아무리 비트가 있다 한들 그냥 저렇게 철저하고 루시 포커싱 가면 찌그하게 안 나와요. 네, 또 먼저 갑니다. 또 먼저 가요. 소전 복제 그래도 DK가 하나. 오, 어. 바로 복제도 썼습니다. 네, 오버클럭으로. 아, 최소한 최소한. 이런 거 더 나와야 돼요. 최소한이 네. 완전 살아나서 결국 상대는 몸이 앞으로 쏠리는 구도
따라서 TK 선수가 좀 프리하게 상대 딜라이를 때릴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예티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르는 힘에 모든 걸 투자하고 알아서 살아야지 괜히 누군가 DK 보러 가면은 동학 선수 그냥 던지기밖에 안 돼서. 맞습니다. DK는 이런 식으로 프리하게 좀 재미를 봐주고 결국 버티는 본대 켈란 최세안이 마카테루가 버티면서 변수를 봐줘야 제네시스가 이걸 역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버틸 때 최세환이 정말 한 방씩 빵빵 터트려주는 장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1분 30초 안에 역전할 수 있거든요. 네. 반대로 예티는 한 번만 틀어막아도 기분 좋은 상황 됩니다. 자, 사진 펀치 준비. 근데 이거 뭐 워낙에 예티는 점수를 많이 벌어놔서 와! 아니 저 밑에 썩어요 지금! 아니 와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진짜? 지금 제네시스는 그럼 왜 선비트를 안 쓰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들여서 선비트 쓸 수가 없어요. 네. 네. 오리사가 창 돌리면서 가봤자 그럼요 다 도망가버린 데서. 네. 조합이 그래서 오버워치가 좀 기동성 좋은 조합들이 대부분 주력 메타가 되는 게 네. 주도권 가지고 선동권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거고 아, 어? 캐서디가 나왔습니다. 저 뉴킨 스트림즈에서 본 거 같은데 심지어 그때 네, 그때 바치 쓰긴 했지만 네, 네. 달, 뭔가 다른데 네. 여러 기종이 섞여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최세한의 캐서디예요 지금. 그렇죠. 2단 스왑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네. 최세한이 갑자기 이제 각분 메인 딜이 됐는데 아! 아! 방울 빠지면 방울 빠지면 그렇죠. 그러면 그럼 야, 방울이 없대. 방울이 없대. 그래도 하나. 방울이 없대. 아, 진짜 다른 영웅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취약할 수가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쏘전일 때는 파워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1순위 목표가 테루였는데 아 이제 캐서디 바로 가죠. 너로 정했다. 네. 바로 모자 복귀로 가죠. 맞습니다. 아 이러면 남은 시간 이제 13초 이 마지막 한타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 일단 동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제네시스가 오늘 이제 조합을 마우가가 너프 당했다 보니까 기존에 선택했던 오리사 베이스의 조합을 들고 오는데 네. 맵이 벌써. 오리사가 패싱 당하기 너무 좋은 맵이라서요. 네. 블리자드 월드, 프린세어 이런 맵들에서 오리사가 지금 무시당하니까 가장 허약한 여우들과 가고 있어요. 아까 루시우 지금 계속 맞습니다. 심지어 나오면서 지금 여우기를 써서 여우기를 그냥 쭉 다 네, 빠져버렸죠. 예, 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보니까 비트 다이브예요. 비트 찍고 누구한테 가겠어요? 캐서디. 아 이거는 비트 다이브 진짜 그냥 절망인데요. 아 찍고요. 루시우 잡았어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캐서디 캐서디한테 캐란드 누가 됩니다. 이유가 아직 없어요. 전장이 없어서 안 잡는 거예요. 맞습니다. 로봇에 더 이상 비빌 수 있는 선수도 없었고요. 조합까지 무너진 제네시스 결국 3대 0으로 예티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결국 예티는 이제 둠티스트를 뭐 예티도 뭐 적극적으로 기용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블리자드 월드에서 좀 비비기 위해 꺼내온 김에 두 번째 경기를 써봤는데 너무 잘 풀려서 콜로세오에서 네. 야 오늘은 둠티다 둠티 한번 해보자 감을 잡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학 선수의 좀 공격적인 움직임이 기동성 있는 태클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생존력마저 이제 메꿔주면서 네, 너무 좀 좋은 결과 나왔고 오늘 딜러진도 너무 좋았고요. 아 전체적으로 지금 예티가 오늘은 뭐 아이러니 선수의 중간중간 킬 만들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이 딜러 두 명 바이퍼 나이프 네. 그 동학 선수의 콜로 세우고 마지막 그 중간 한타에 아 킬각 제대로 보고 들어가서 네. 전멸시키는 아 그리고 오늘 아이러니도 너무 좋았어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블리자드 월드에서 그 딱 여우길 깔아서 한 번 더 버텨주는 그 여우길 판단도 좋았고 네. 자, 예티가 오늘 경기 잡으면서 이제 마지막 경기 베스트 크루 경기를 남겨놓고 이제 그렇게 되면 최대 4승까지 또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3승 4패 마이너스 2점이 됐기 때문에 예티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오늘 3대 0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딜러 중에 하나겠죠? POTM은요? 나이프일지 바이퍼일지 나이프네요. 아, 근데 오늘 1세트는 나이프, 2세트는 바이퍼 아, 맞아요. 3세트는 다시 나이프였어요. 그러니까 소전 들었을 때 좀 잠잠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둠피스트라는 영웅 자체가 좀 붕 쓰는 느낌이었는데 나이프 선수가 영웅폭이 바이퍼 선수도 그렇고 둘 다 소저도 되고 에코도 되는 다 돼요? 네, 플렉스 딜러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그냥 에코에서 다시 한번 우리서 패싱하고 우리 조금 더 세게 다이브 가자 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이 나이프 선수의 영웅폭 덕분에 그런 것도 있고 에코 들자마자 실제로 그게 너무 잘 부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네시스가 이 나이프 선수의 영웅폭 하나에 철퇴를 맞은 게 최세환 선수가 갑자기 메인딜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맞아요. 이게 맛 오리사면 괜찮을 텐데 오리사에 눕히다 네. 보니까 최세환 선수 에코가 너무 무서워. 결국 그럼 우리가 중장거리 변수라도 갖춰서 애초에 못 들어오게 만들거나 견딘 다음에 화력을 갖추자였는데 최세환 선수가 또 주력으로 메인딜을 안 하다 보니 네. 영웅폭에 대한 이슈가 좀 생겼죠. 서브딜러 영웅폭 이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좀 말린 케이스가 됐고 네. 아 역시나 나이프 선수는 진짜 소전하다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에코권에서 에코로 캐리하는 이런 장면들까지도 굉장한 아, 캐리력뿐만 아니라 영웅폭까지 네. 보여주면서 확실히 예티의 오늘의 승리를 좀 견인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뭐 나이프 선수도 있었지만 바이퍼 선수도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네. 아 나이프
라인 소재가 무서운 게 에코도 되고 소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너무 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메타에서 소전도 자주 나오고 에코도 자주 나오는데 그 파트너 딜러를 트레이서로 놓게 되면 이제 메인 딜러가 에코까지 소화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이게 되는 팀과 안 되는 팀들은 앞으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지에 오는 이 굉장한 공격적인 운영. 네, 상대 궁극기가 더 많은데도 죽어들지 않고 지금도 테르 선수 그냥 들어가서 녹여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궁극기 4개인데 그냥 한탄 치고 시간 턱 불렸어요. 맞습니다. 이후에는 사실 저 눈물 없이 거의 볼 수 없고 테루와 최세한이 그냥 한타 전에 궁극기 들어도 녹기만 했어요. 와, 야, 라이프 선수가 진짜 물건은 물건이에요. 소전도 잘하는데 에코도 이렇게 잘한다라는 거. 라이프 선수가 이제 리그에 작년에 좀 늦게 가서 그렇지 일찍 갔으면 신인상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활약과 함께 예틀의 오늘 승리로 견인한 라이프 선수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경기 예티와 제네시스의 경기 중에서 오늘의 승리는 예티에게 돌아갔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팀 예티의 POTM은 나이프 선수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우리 나이프 선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이프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티팀의 딜러를 맡고 있는 나이프라고 합니다. 네, 나이프 선수 반갑습니다. 자, 사전 인터뷰 때 감독님이 우리 3대 0으로 이길 거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팀원분들이 3대 0으로 승리를 쟁취해내셨습니다. 1세트부터 승기를 잡아 올린 다음에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3대 0으로 오늘 승리를 기록하셨는데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3대 0으로 승리하기 너무 좋고 저희가 플레이오프 4등 들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네. 다음 경기도 무조건 3대 0으로 이기겠습니다. 이야, 이제 3대 0으로 팍팍팍 밀어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예티의 플레이가 엄청 화끈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먼저 들어가고 먼저 치는 전략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선빵 필승 전략이었나요? 네, 오버워치는 무조건 선템퍼가 좋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템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있었나요? 네, 그런 거 대부분 다 동학 선수가 콜을 해주기 때문에 동학 선수에 맞춰서 하는 편이에요. 자, 이제 팀원분들의 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1세트 때 클래식한 조합도 나오면서 또 일리오스 이번 대회 통틀어서 처음 봤어요, 맵을. 자, 일리오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팀이 투썹 딜이기도 하고 에코틀에 자신이 있어서 한 것 같아요. 자, 1세트 때 클래식한 조합도 보여주고 마우가가 너프되고 또 시메트라 너프되면서 조합적인 부분에 전반적인 수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수정을 거치게 됐죠? 일단 마우가 너프되고 나서 다른 생각 찾아봤는데 네. 몽키 아니면 둠필 정도가 다시 좋은 것 같아서 네. 그 위주로 좀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윈스턴을 주로 이렇게 같이 꺼냈나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나이프 선수의 소전과 에코를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키를 보여주면서 또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이렇게 슈퍼플레이가 나왔을 때 팀원분들이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POTM 너다라고. 아, 오늘의 POTM은 너다라고 인정을 해줬네요? 네, 맞아요. 네, 좀 확실한 상황을 만드는 판단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좀 그런 판단을 내렸을 때 좀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작용됐나요? 그냥 승리하는 판단 된 것 같아요. 아, 승리를 위해서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막 달려나갔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예티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또 말씀도 해주시고 4위까지 앞으로 계속 달려나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또 감명 깊습니다. 응원해주시는 팬분들도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 경기도 꼭 3대 0 이기고 다음에도 POTM 먹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경기에도 POTM 받으시면 우리 팬분들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티의 나이프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런어웨이와 왁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